바이 추구석, 예,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막 화나다가 또 국민의힘이 자살골, 저는 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좀 넣고 싶어요. 자살골 넣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운도 나고 왜 개그 프로들이 없어지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오늘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현주 있죠? 이현주가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에다가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하자라고 하면서 좀 떠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근데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 심층 분석할 때 여러분들 부산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 했죠. 지금 부산이 뭐 누가 나와도 뭐 박형준이가 나와서 뭐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 그래도 가덕도 신공항 던지면 쟤네들 우왕좌왕되고 지네끼리 싸움 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카드가 많다. 그쵸? 제가 가덕 신공항 국제공항으로 만들면 쟤네들 그냥 지네끼리 싸움 나고, 그쵸? 여러분들 그 걱정하지 마셔라. 그 옛날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종인 입에서 해저 터널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가덕 신공항 국제공항 문제를 던지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를 할수 없으니까 얘네가 자기네는 그래 좋다. 그러면 가덕 신공항 받고 그뭐 나온 머리에서 나온다는 아이디어가 해저 터널까지 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가덕도 신공항을 차라리 그러면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라고 했으면 민주당이 당했지. 오케이? 쟤네들이 정치를 못한다는 게 좋다. 그래, 부산 시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가덕 신공항 좋다. 그러나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만들자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 가덕 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국민의 힘이 어떤 대단한 결정을 한것 같이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왜냐면 TK와 PK가 둘다 자기네 텃밭이다 보니까 가덕신공항 찬성했다가는 TK에서는 우리는 완다는 기야 완다는 기야라고 막또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쪽 그뭐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이라서 뭐 어쩔 수 없다고 파이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고 파이어 뭐 요지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그쵸? 친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본을 좋아한다가 친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쵸? 우리가 해방 전 일제 식민지 시대나 해방 이후에 친일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민족보다 일본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친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미꼴, 매국노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쵸? 단순하게 일본을 동경한다 그래갖고 우리는 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 한일 해저 터널을 뚫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가냐? 그럼 일본이 과거부터 우리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도 여러분들 간간이 들렸었죠.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일본이 한일 해저 터널을 뚫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는 결사 반대를 하고 얘네들이 밀어붙이를 못했는데 결국은 그이 일본을 향해 지금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토착 왜구들이 이제는 자기네들 힘만으로 민주 진영을 이길 수 없으니까 터널을 뚫자. 그래서 본토 왜구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자.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살골이다. 왜 그러냐면, 왜 자살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전국에서 유니클로 매장이, 그쵸? 전국에서 유니클로 매장이 엄청나게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유니클로 매장이 명동점이 이미 폐쇄를 했고, 부산에도 폐점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 중이고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전쟁 중인데 지금 느닷없이 한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그냥 선거만 되면 뭔가 하나 던져갖고 제가 늘 얘기한 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유리하다. 그 유리하는 게 정책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이 한일 해저 터널 뭐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황교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침략 루트가 바로 이 한일 해저 터널, 왜구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쵸? 이게 일제의 대동아 침략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에 수립된 대동아 종관 철도에 대한 구상이 단초가 바로 규슈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으로 뚫는 이런 그게 바로 시작이 가라쓰이고라고 출발점이었대요. 그게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치기 위해서 출병할 때의 장소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왜구들이 주둔하던 지역이 바로 규슈의 가라쓰이고 그쪽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면 자폭입니다. 자폭. 그렇죠?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으로도 부산 시민들은 열광을 하는데, 그러니까 괜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무슨 또 무슨 해저 터널이고, 아 머리 복잡하게 공항이면 대체 무슨 해저 터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의 안전감보다 여러분들은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굉장히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근데 비행기 사고율과 자동차 사고율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 사고율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건 심리적인 영향이거든요. 근데 해저 터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상상할 때 바닷속에 터널을 뚫는다는 그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 볼때 그러니까 공항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누구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이제 교통수단이 됐어요. 대중교통수단. 그렇죠? 근데 터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러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에선 해저 터널, 전 세계에서 해저 터널 믿는 나라들 뭐 영국, 프랑스 뭐그 정도의 해저 터널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저 터널을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지 실제로 해저 터널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게 있고 해저 터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를 그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공항이라는 것은 국제 공항을 만들 경우에는 아 실질적으로 부산은 국제 도시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물류가 부산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고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얼마든지 부산 시민으로서는 더 안정적인 거에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저것들이 괜히 해저 터널 던졌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해저 터널 김종인의 공약은 자폭이고 그렇죠?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굉장히 이거는 이번 선거도 친일적이라서 선거 자체를 한일전으로 몰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 해저 터널이라는 걸좀 생각해 봅시다. 해저 터널이라는 것은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을 내주는 거죠. 대한해협을 뚫고 들어와 갖고 대륙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해저 터널?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가 간의 신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일본은 우리는 사실상 적대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에서도 규제를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 국민들 감정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한일전만큼은 이겨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실상 김정인의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는 거는 이게 제대로 된 이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가 늘 50년 해방 이후에 늘 주적을 북한으로 삼아서, 그쵸? 주적을 북한으로 삼아갖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는 세뇌를 시켰지만, 국민들 감정에서는 우리가 일제 치욕적인 식민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살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일본에 대한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렇죠?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가 여러분들 남북 화해 무드가 되고 다시 사실상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여보세요? 혹시 방송 듣고 전화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네, 방송 듣다가 전화하신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방송을 듣다가 해저 터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 정청래 의원님 바로 전화 왔어요. 예, 해저 터널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청래 의원님.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불쑥인 네. 정청래입니다. 네. 아, 제가 지금 네. 시사타파를 오늘 또뭐 하고 있지? 이렇게 네. 보다가 방금 시작했어요. 예. 방금 시작했어요? 예. 근데 마침 또 해저 터널을 네. 얘기하고 있길래 네, 감명 깊었죠? 제가 하는 얘기. 앞부분은 못 예, 들었고요. 뭐라고 했는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갑자기 불쑥 전화를 드렸는데 아, 신뢰가 안 반갑습니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 아, 그래요? 예. 시청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000명 돌파했습니다. 이 김종인 선생의 해저 터널 예. 카드는 네. 실패다.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네. 이번 재보궐선거도 한일전이다. 오늘 제 방송 제목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오늘 이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전으로 만드는 국힘당. 그래서 네. 방금 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국토부 차관 출신이래요. 네. 이분이 정면 반박했어요. 김종인이 얘기한 걸? 이거는 일본의 침략 루트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해저 터널이 처음 나온 것은 네. 1930년 네. 되었어요. 예.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기세 등등해서 네. 이제 만주국도 점령하고 이럴 때인데, 그럼 군수 물품을 잘 날라야 되잖아요. 운송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저 터널을 그때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 해저 터널을 와서 네. 네. 만주국, 그리고 베이징, 난징을 거쳐서 베트남 하노이, 네. 그리고 프놈펜, 네. 그리고 말레이 반도까지 네. 장장 만 킬로 철도를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 작전 철도 네. 일환으로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접어요. 네. 접었다가 다시 이제 일본에서 80년대 이런 때막 구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자꾸 문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봤나 봐요. 근데 MB 정부 때 2011년 국토부에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안 알려져 있지만 임진왜란 때 네. 침략 그 경로가 네. 일본의 후쿠오카 옆에 있는 예, 규슈. 귀슈에 있는 갓세라는 데가 있대요. 예, 그 방금 제가 다 갈았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 이게 했어요 다? 예, 지금 의원님이 지금 2차 세계대전부터 동아시아 전쟁부터 제가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계속 해주세요. 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실제로 이롭기만 하지 한국에는 이롭지 않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보통 교통 거점, 교통 요충지는 교통의 시종점,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이제 그 번성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해저 터널을 뚫으면 부산은 통과역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뚫으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신항만을 건설해 놨거든요, 부산에. 네네네. 그 뭐냐면 그걸 건설해 놓고 남북 그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거쳐서 파리 런던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지금 수출을 배로 하거든요, 선박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한 배가 유럽까지 다는데 40일 정도 걸린대요. 네. 근데 부산에 와서 기차로 가면은 14일이면 간다는 거죠. 그럼 26일간 물류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네. 일본 수출 컨테이너가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경제 지도인데 네. 해저 터널을 뚫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불가능한 것이 네. 한국 철도와 일본 철도의 철도 궤가 다르대요. 궤. 네네네. 밑에 레일. 예, 네, 궤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차로 움직이자 교통으로. 네네. 근데 우리나라 핸들은 왼쪽에 있잖아요. 네네. 일본 차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예. 그럼 교통 체계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다. 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죠. 신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네. 믿지 못할 나라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또 언제든지 경제 보복, 경제 무역 전쟁 이런 걸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 봤을 때 네. 실제로 이것은 신뢰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신뢰 관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네. 존경하는 사람이 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한론의 창시자예요. 우리 그 조선 그 정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임진왜란 때도 결국은 정한론이었고, 네네. 1870년대 이 정한론이 나오면서 일제강점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네네. 그 강화도주의 운요호 사건 이런 거 역사책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이에요. 사실 이게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꺼내든 순간 네. 저는 아하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욕망이 없구나. 또다시 망치게 됐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누구보다도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셨던 우리 정청래 네. 의원님이신데 김종인 네. 박사, 김종인 씨가 왜 이거를 꺼냈을까요? 조국파?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오늘 YTN 네. 알고리즘 녹화도 이 부분으로 했어요. 네. 장재원 의원과 토론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또 많이 했죠. 그렇죠.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네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당장 김희국 의원이라는 사람이 네네네. 국토부 차관 출신인데 이건 일본의 침략 루트다. 오. 이건 가장 강력하게 들이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TK 의원들이 결코 이건 찬성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내분으로 네. 아마 이것이 귀결될 것 같고 네네.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이걸 꺼냄으로써 네. 지금 속으로 가장 속상하고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 나경원 후보일 거라고 봐요. 아 한일 문제 꺼내면 우리 나베가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의원님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나베 부르길래 아 그게 네. 아 그분이 참 힘들겠네요. 그래서 오늘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속상한 하루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는요. 네. 이 선거는 이제 자만하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출마 선언하자마자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1위 찍었던데요? 1위를 찍었는데 네네. 데일리 안에서 한 것도 1위를 찍었고 예예. 아시아경제에서 윈지 코리아 네네네. 박시영 대표가 있는 거기에서도 네네. 1등을 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일단 흐름은 네. 박영선 장관이 안철수를 제쳤기 때문에 네. 안철수는 더 급속히 떨어질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효과는 이제 사라지고 안철수 효과가 안철수 거품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안철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 후보가 되면 네. 안철수를 이길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안철수는 그 승복할까요? 그 상황이 되면 안철수가 과연 단일화를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공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제부터 네. 이번 선거도 결국은 한일전으로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거 처리되면 뭐 북풍 공작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한나라당 시절에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 이 총풍 네. 사건. 네. 결코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내일부터 제 언어로 얘기하면 해저 터널이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요. 네. 그냥 외구 땅굴 어떠세요? 그건 알아서 쓰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이제 영국 프랑스 예. 유로 터널 예. 이걸 뭐 자꾸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37.9km이고요. 네. 이거는 약 230km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100조 정도가 더 들 거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걸 들고 나와서 예. 이 강력한 헛발질을 좀 한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 조만간 우리 또 정청래 의원님 뭐 요즘 그 뉴스 공장에서 하태경 의원이랑 하는 거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좀 살살하세요. 왜요? 안쓰러워요, 하태경. 아, 오늘 보니까 네. 자신감을 잃은 초점 없는 운동자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너무 초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뉴스 공장 말미에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예. 박영선이 아마 예. 여론조사는 1등으로 갈 것 같다. 예. 이런 촉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하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근데 의원님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진짜 방송 제목이요. 이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절 만드는 국힘다. 우리 네. 생각이 비슷하니까 같이 이 바라보는 것이 같은가 봐요. 묻어가는 아니,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자초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만만치 않은 선거인데 원래 추호 선생께서 네. 저는 알잖아요.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맹탕거사예요. 맹탕거사. 그래서 헛발질과 분탕질을 계속하지 않을까. 네. 이분은요. 당리 당략조차 없어요. 어쩔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지 저쪽 비대위원장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당리 당략조차 없고 김리 김량만 있어요. 오로지 자기 중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선거는 결국은 일치 단결돼서 대동단결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건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네. 간극이 좀 생기지 않을까. 원래도 있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은 네. 제가 오늘 의원들한테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네. 민주당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 같다. 우방남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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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네.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네, 네, 네.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부산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덕도 공항뿐만 아니라 서울도 분위기 좋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한일전은 이겨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정성대 의원님 네. 네. 그 조만간 설 전에 네. 정청래 스쿨에서 지금 거의 그 우등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설 전에 한번 꼭 좀 출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검찰개혁 TF에서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뭐냐면 그 임성근 판사 탄핵 네.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렇죠. 의총에서 또 제가 발언을 했죠. 뭐라고 하셨죠? 헌법적 권리, 네. 입법부의 부안, 네. 공무원에 대한 탄핵. 네. 그리고 이것은 법관 탄핵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네. 사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사법부의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반 판사들로. 네, 네, 네. 거기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건 사법부의 의견을 받아서 네. 헌법적 사항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다. 네, 네, 네. 그리고 여성 투표권을 주장할 때도 말이 되는 얘기냐 네, 네.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놓고 전쟁까지 치렀다. 그렇죠. 역사란 항상 이런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아니 대통령까지 탄핵한 나라에서 네. 법관 한 명 탄핵하는 것이 그렇죠. 무슨 그리 큰 후폭풍이 있겠냐. 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의총 발언을 강력하게 했어요. 예. 제가 자의적으로 아전인 습격을 해석하면 네. 의총의 분위기를 네. 저희 발언으로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죠. 생각한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유공에서 김종인 추호 김종인 선생 성대모사도 잠깐 하시던데. 아 그래요? 예, 그 이탄 의원도 정청래 스쿨 출신 아니에요? 다 제 스쿨이죠, 다. 아 정청래 그 이탄 의원님 네. 얼마 전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래갖고 탈핵 좀 얘기하셨어요. 다 저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저도 그렇다고 봐요. 예.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불쑥 정청래 예, 네. 의원님이셨습니다. 야, 의원님 오시고 나서요. 시청자가 네. 1,500명이 늘어나고 6,500명 듣고 있어요. 아, 예, 예. 네. 의원님 또 좋은 소식 종종 들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참 불쑥인 정청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 불쑥인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님 예, 갑자기 인터뷰였는데 뭐 제가 그냥 그대로 설명했던 거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하는 거지 제가 다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방금 시사타파님이 얘기한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았다 생각하고 뭐니 뭐니 해도 이런 해저터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다 말은 말이 일본과 우리가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슨 신뢰가 있어요 일본이랑은. 그냥 일본은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그냥 침략 국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욱더 그 김종인의 자충수는 뭐냐면 이 자살골은 뭐냐면 부산 시민들 10명 중에 7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을 하고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기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본을 위한 해저 터널은 일본을 위한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야말로 이적행위다. 그렇죠? 우리가 늘 북풍북풍하면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북한보다 솔직히 여러분들을 저는 일본이 더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대에서 농담 같지만 진짜로 제 후임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이 났다. 어? 그랬는데 진짜 이거 진짜로 제 경험담 얘기해 줄게요. 남과 북이 전쟁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다. 근데 우리의 우방이 일본이라 그래서 일본 놈이 우리의 동포인 북한군 포로를 총으로 쏘는다든가 때리면 너 가만두겠냐.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이면 100 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그냥 일본을 일본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일본 뒤에는 놈자가 붙어요. 그 일본 놈 쏴 죽여버리죠 그래요. 진짜야. 나 군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갔고 우리가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일본 애들이 옆에서 북한군을 총으로 쏜다든가 뭐죠? 그 고문을 하면 가만두겠냐라고 했더니 그냥 죽여버린대요 일본 놈들은. 예. 진짜로 그 정도로 이 외구 터널로 합시다. 그쵸? 그냥 외구 터널이라고 하지 무슨 해저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힘 얘네 앞에 뭔가 이상했어. 그냥 국민의힘 하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내가 저 당을 불러주는 게 뭔가 찝찝했는데 앞에다가 일본을 붙이면 딱 맞는 것 같아. 일본 국민의힘 외구 터널. 그치? 그냥 앞에 일본만 붙이면 딱 맞아. 일본 국민의힘 외구 터널. 이렇게 하면 워딩이 딱
딱 맞춰진다. 1번 국민의힘 외구 터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1번 국민의힘, 그쵸?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라 1번을 붙여주세요. 앞에 1번 국민의힘, 뒤에는 외구 터널. 그래서 총선은 한일전, 절대 질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뭐 이럴수록 우리는 뭐 즐기면 돼요. 예, 선거는 일본의 대륙에 진출을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 또 늘 조선시대도 그랬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오히려 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번 1번, 2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전을 만드는 국힘당, 절대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민주당이 혹시나 실망스러워도 국민의힘과 붙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쵸? 선거 져놓고 무슨 아름다운 선거였니 개나 갖다 주라 그래. 절대 국민의힘과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눈싸움도 지면 안 돼. 야, 국민의힘 지지자랑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랑 붙었을 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고 눈싸움도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선거는 무조건 이기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보는 곳이 같아요. 제가 보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네, 첫 번째, 이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전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원전건설에, 북한의 원전건설을 하러 갔다. 산업자원부가 이례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김종인 이적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이 이적이지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간첩질을 했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상 이적 행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왜 저렇게 청와대가 딴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저 토착외구들한테 들었는데 왜 이번에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딱 떨어지더라고.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오늘 방송 MBC 라디오에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검토 중이다. 그렇고 제가 이 더한 게 뭔가, 도대체 청와대에서 김종인에게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검토 중이다, 더한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더한 게 뭘까? 응? 근데 그건 그냥 엄포다. 내 결론은 엄포다.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딱 이례적으로 외교거든요. 이거는요, 김정은 위원장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 사안인데, 야당이 만약에 명운을 건다 그러면 USB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하겠다,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맞서서 이제 제가 청와대가 북한 원전 후에 이례적인 강경 모드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공직자들에게 도전, 혁신, 포용을 당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돌파 키워드로 도전, 혁신,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아, 뭔가 했죠.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매일 보내주신 분들이 채팅 좀 이상하게 하면 벙어리 주고 그러지 마세요. 홍수진님 맨날 오시는 분인데 좀 채팅 마음에 안 들고 얼굴 매일 보시는 분들을 벙어리 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무원들의 레임덕을 막는 거야. 그치?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청와대가 김종인의 발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쵸? 뭔가 했더니 집권 말기에 관료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거든. 관료족들이 말을 듣지 않아갖고 복지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자부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공격거리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격거리가 얼마든지, 만약에 청와대가 여기서 산자부의 어떤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를 보고 여기저기서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라고 내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공직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전, 혁신, 포용 당부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이 레임도 없다, 정권도 우리가 계속 잡을 거고 레임도 없으니까 니들 공무원들 다음 정권 눈치 보면서 도전이나 혁신에 대해서 복지부동하지 말고 알아서들 움직여라, 그 무엇도 변한 건 없다 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갖고 청와대 정무수석인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 김종인 법적 조치 위에 더 센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강경하게 청와대가 나가는 거는 우리 정부 레임덕 없다, 그쵸? 우리 정부 레임덕 없다, 우리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니들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라, 혹시나 딴 생각 품고 있는 애들 각오해라. 저는 이걸로 들었어요. 그쵸? 저는 이걸로 들었어요. 이례적으로 웬만하면 뭐 이적 발언, 널 문재인 뭐그 공산당 공산주의자 이런 말을 들어도 청와대가 굉장히 너무 얌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경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도전, 혁신, 포용을 당부했다라는 것은 니들 집권 5년 차례도 레임도 없으니까 맡은 바 소임을 다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강경 모드다. 공무원들 군기 잡기다, 기강 잡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려 보자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SBS가 단독이라 그러면서 터뜨렸죠 첫날, 그렇죠? SBS가 단독이라면서 뭐라 그러냐? 그 검찰 공소장을 보니,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검찰 공소장을 보니 산자부 공무원 삭제된 파일에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나왔다라고도 그랬어요. 그치? 우린 그냥 SBS 보도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검찰이 왜 아직 기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SBS에게 누가 유출시킨 거야? 생각해봐요. 이거는 분명히 삭제했다던 파일이 있었는데 파일이 복원이 됐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공무원만 갖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SBS가 산자부 공무원의 파일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뒤졌더니 삭제했다 그러는데 똑같은 파일이 나왔어. 그쵸? 똑같은 파일이 나오자 검찰이 더 웃겨. 지운 게 문제다 라고 해요. 이게 말입니까? 처음에는 원전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게 문제다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가다가 산자부가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무슨 어떤 뭐 21대 국회의원 무슨 뭐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막 몇 명에게 내가 만약에 카톡을 보냈어, 아니 문자를 보냈어, 누구는 보고 삭제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료였다는 거야. 일반적인 자료에서 한번 돌려보고 그냥 이거는 남과 북이 화해가 됐을 경우에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거는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딴 사람 컴퓨터에도 있었다는 건 뭐예요? 뭐 비밀이 아니라는 거잖아. 정말 중요한 파일이라 그러면 정부 그 위에서부터 그 파일은 삭제하라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SBS랑 검찰이 더 웃겨요. SBS는 지네가 단독이라 그러면서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검찰 산업부한테 물어보래. 그 단독이라고 취재한 놈은 검찰이나 산업부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대전지검은 삭제한 행위만 기소를 했대. 야, 이제는 파일도 마음대로 못 주워? 확 죽여!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컴퓨터 파울, 까마귀, 참새 그런 거 마음대로 쥐었다가는 기소당해요.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문서 정리하거나 파일 정리했다가 걸리면 바로 기소당해요. 검찰의 논리가 지운 행위가 문제. 뭐 오리. 야 이게 말입니까? 응?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 이거는 뭐다? 검찰이 논리가 더 웃겨. 파일을 삭제했다면 삭제한 것이지 미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컴퓨터에 삭제한 파일과 동일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는 왜 기재하지 않았냐라고 미디어 오늘의 기자가 따지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검찰은 딴 컴퓨터에도 이 파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똑같은 파일이 있었는데 얘만 삭제하고 얘는 삭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삭제한 사람에게만 기소를 했다는 거야. 이게 말입니까?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 근데 A라는 파일이 이 컴퓨터에도 있고 이 컴퓨터에도 있어. 근데 얘는 지우지 않고 갖고 있어. 얘는 지웠어. 얘 지웠다고 기소한 거야. 이게 말이야? 응?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동일한 파일이 딴 컴퓨터에도 존재하는데 왜 딴 컴퓨터에도 존재한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검찰의 검찰왈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만 기재하게 돼 있다. 이건 뭐다? 검찰이 응? 흘려준 거지. SBS가 이걸 어떻게 알아?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공소장을 검찰이 유출했으니까 이걸 알지. 어? 또 다른 검언 유착 선거 앞두고 저번에는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난리를 쳤더니 이번에는 SBS와 검찰이 산자 왜 윤석열이가 대전지검에 내려갔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SBS와 검찰이 이 하나는 존재하는 파일 하나는 지운 파일 요거 갖고 또다시 그 난리를 쳤다. 응? 그 다음에 요거 좀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SBS는 공소장 내용 전문을 SBS가 공개한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야? 어? SBS가 어? 보도하고 공개한 공소장을 두고 검찰 공소장과 동일하지 않다. 어떤 것이 동일하지 않은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 그럼 SBS는 이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냐? 그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SBS는 응답하라. 어? 대전지검에서 원자력 발전 그 뭐 경제성 타당성 조사 뭐 조작됐다고 했는데 SBS는 검찰이 이 수사 내하고 공소를 준비한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냐? 어? 대전지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알았냐? 윤석열이 제공했냐? 응? 이게 말이 안 된다. 응? 공소장 공개가 잘 됐냐? 공소장 공개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대전지검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제공하지 않았다. 그건 윤석열이잖아. 생각해봐. 대전지검에서는 우리는 제공하지 않았대. 그럼 누구야? 대전지검에다가 수사 지휘를 한 거는 윤석열이잖아. 윤석열이 대답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응? 대전지검은 아,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윤석열이 대답해야 되는 거야. 어? 윤석열이가 지시했잖아 대전지검에. 이거 검언유착이다. 그쵸? 알겠죠? 이 사건은 SBS는 어떻게 이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냐, 누구에게 입수했냐,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또다시 북풍머리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SBS는 응답하라. 오히려 청와대가 그리고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니까 놀란 거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방어하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산자부가 그 파일의 원본을 까버리고 청와대도 정말 야당이 당명을 당의 명운을 건다 그러면 USB를 깔 수 있다라고 세게 나가니까 지금 쟤네 역풍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랬잖아. 니들 원전 그 수사 실패 그리고 니들 해저터널
또 실패. 그러니까 두 골의 자책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세훈이 가만히라도 있지. 문서 작업의 V가 VIP다. 이거는 진짜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V1 하면 버전이라는 뜻이거든, 버전. 버전 1,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그럼 V3는 버전 3냐? 아, VIP 3, 대통령이야? 안철수도 조사해라. 어? 안철수 V3도 조사해라, 그럼. VIP 약자 아니냐? 어? 그 안철수도 조사해라, V3. 응? 오세발이. 응?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한간에 떠들었던, 그쵸? 이거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야, 이거 진짜, 얘네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대정부 질문시 유의사항. 발언 시간 배분을 통한 질문 시간 적절히 활용. 질문자 4인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수익이 전략 구사. 반기업 방시장 정책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 필요. 경제 무능 도덕의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 정부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맞아요? 어? 사례 1. 질문자,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답변, 백신을 2월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질문자, 방역정책의 실패지요. K방역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총리 답변, 세계 모두가 앓고 있는 전염병 아닌가? 이게 과연, 이게 일본 국민의 힘이지. 외국 터널을 이게 어떻게 야 무조건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야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이랑 니들 그 김병욱 의원 탈당했다고 니네 당 아니냐 왜 거긴 조용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게 어디서 작성됐냐면 일본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 작성했대요. 소속 의원 문건 접수 확인을 했고 야 굳이 이런 거를 하냐 참 근데 더욱더 알려지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제가 한심한 게 뭔지 알아세요?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 문건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문건을 만든 것도 한심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아, 우리가 이거를 왜 들고 있지? 보안 좀 잘해 이 새끼들아. 어? 내가 진짜 너네 한심한 거는 야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니들끼리니까 만들 수 있어. 그치? 니들끼리니까 만들 수 있는데 보안이나 좀 잘해 이 새끼들아. 만들었으면 좀 밖으로 이 새끼들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새지나 않게 좀 관리를 잡아든가 무슨 제1 야당이라는 새끼들이 이런 게 내 손에도 있어 이 새끼야 좀 관리를 잘해라 니들이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이게 내 손까지 와 이 새끼들아 관리를 잘하자 아니 얼마나 개판이 무슨 봉숭아 학당이면 이런 진짜 이거 비밀 문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안 그래 여러분들? 이거 비밀 문건이잖아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비밀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내 손에도 와 아유 모질이 새끼들아 이거 진짜 비밀 문건인데 이게 떠돌아 다니는 자체가 모질이 새끼들아 아유 진짜 이게 아유 이걸 비밀이라고 만들어 막 파일 막 퍼날러? 어? 아무데나 막 아무데나 퍼날르다가 이게 기자한테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단체 문자 보내다가 그 중간에 섞여 있는 기자한테 하나 간 거지 이게. 아유 진짜 니들 너무 웃겨 요즘 하는 거 보면 아유 관리를 잘하자 국민의힘 정신을 차리자. 네 여러분들 SBS는 응답하라 공소장 누가 줬냐 어? SBS에게 공소장 전달한 그놈을 잡아라 또다시 권원유착을 시도했던 거다 근데 실패 예. 법관 탄핵이 3권 분립의 위협이라는
소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는 이거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 좀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검찰에 있고 그 검찰 위에는 사법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죠. 최근 들어서 야 검찰이 이렇게 힘이 센다라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너무너무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최근에 홍문종이 여러분들 보셨죠? 홍문종이 같은 애들은 수십억을 헤쳐먹어도 징역 4년이야 봤어요? 75억원 횡령 배임 홍문종 1심에서 징역 4년 근데 집행유예야. 표창장을 설사 위조를 했다 그래도 75억원 횡령 배임한 놈보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서 법정 구속을 했나? 어? 75억 횡령한 홍문종이는 1심에서 징역 4년 때렸는데 얘는 법정 구속을 피했어요. 얘는 집행유예야. 법정 구속을 면했어요. 도대체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왜 얘는 풀렸냐? 어?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저는요 이 판결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옳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김미리 판사예요. 김미리 판사가 누구냐면 조범동 씨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네? 사촌 조카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해.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니야. 이런 판결이 오히려 이 사람의 1심에서 4년은 선고했지만 재판부 국회의원이고 도주류의 우려가 없고 분명히 저 사람도 할 말이 많으니까 나는 이 판결이 맞는 거지 임정엽이라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킨 판사가 잘못된 거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사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라고 하면서 조범동 씨에게는 절대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판사거든요. 그렇잖아. 저는 김미리 판사가 홍문종을 법정 구속 안 시켜서 이 판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사들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시킨 임정엽이라는 이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이게 1심에서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 판결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미리 판사에 대해서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임정엽이라는 판사가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나?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배우자가 남편인데 어? 무슨 정경심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나?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다툴 기회를 왜 안 주냐고. 응? 임정엽이가 잘못한 거다. 그쵸?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원론을 가봅시다. 응? 원론을 언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헌정 역사사요. 역사상 판사를 단 한 번도 탄핵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상 판사를 한 번도 탄핵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미국이나 뭐 민주주의가 우리보다도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일본도 판사를 탄핵한 적이 있어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맞냐 안 맞냐는 그건 헌재의 어떤 재판의 문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입법부가 자처한 거다. 오늘의 제 말의 핵심은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
판사의 나라로 만든 것은 입법부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제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검찰과 사법부에게 국회에서 다투다가 어떤 무슨 문제가 나오고 정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고소고발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상 자기네들의 생명을 사법부, 검찰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들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이 조화로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 입법기관이 늘 자기네들의 문제를 사법부에다가 고소고발로 넘겨버리니까 검사들은 땡큐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결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정치적인 수사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결이 나오고. 그쵸? 이거는 제가 보면요. 법원에 대해서 견제 감독을 못한 것은요.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앞에서만 가면 자기네들의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사법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늘 검찰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끔 만든 것도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눈치 보지 않고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도 여태까지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엄중한 칼자루를 들이대지 못하고 사법부의 눈치를 여태까지 보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였고 왜? 자기 배지 날라갈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의 힘을 막강하게 만든 데는 정치권의 이런 형태가 결국 국회의 잘못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회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논쟁이나 그 당과 당이 싸울 때 모든 것들을 검찰에게 고소고발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운명을 검찰과 사법부에 넘김으로써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기네들이 직무유기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제라도 그 직무유기의 고리를 끊어서 이탄희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제는 잘못된 법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판사 하나 탄핵하지 못하는 이런 서글픈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삼권 분립을 제대로 입법부가 견제 장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역사상 판사들 한 번도 탄핵 못한 것은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직무유기가 현실로 그리고 다가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꼽고 싶은 것은 바꿔야 될 게 있다.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있죠? 지금 다 바꿔야 된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를 시킵니다. 그렇죠? 각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을 판사를 시켜요. 판사들에게 선관위 업무를 주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관위한테 찍혀갖고 자기네들의 배지가 날아갈까봐 판사들의 탄핵을 못 시킨 거야. 여태까지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왜 중앙선관위원장을 판사 출신을 꼭 시키냐고. 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뭐 고소고발 들어오면 이 새끼가 얼마든지 나쁜만 품으면 저 사람은 혹독하게 조사를 시켜갖고 후보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원장부터 중앙선관위원장도 판사 출신 각 지역의 어떤 선거관리위원장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판사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응? 저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절대 판사로 시키면 안 된다. 어? 이거는 사법부가 선거까지 관리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엄정한 국민들이 이 선관위 자체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은 그거다. 검찰과 법원의 힘을 키워준 것은 여태까지 정치권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쟁을 일삼고 자기네들이 그 정쟁과 그 다툼 속에서 검찰과 사법부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다 보니까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또 국민의힘이 똥볼을 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방송에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요번에 민주당이 여러분들 임정혁 판사는 거의 탄핵이 확실시 되죠.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이제 헌재에서 나머지 결정을 하는데, 거의 한 161명 이상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찬성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에서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을 반의하니까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을 놨어요. 제대로 똥볼 찼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받아! 민주당! 얼른 받아! 김명수 탄핵시켜야 돼! 땡큐야!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한대. 파도! 응? 김명수!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어? 땡큐야! 표정 관리하면서 쓱 받아! 일본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의 탄핵안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엄중 낙연씨 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생각을 하자! 김명수 탄핵, 국민의힘도 그래도 이런 좋은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국민의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자. 이 무능한 김명수, 사법부 개혁하라 그랬더니 자체 셀프 조사해갖고 이 개혁안을 말아먹고 있는 김명수,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탄핵 맞불을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 눈 슬쩍 갖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생과 협조 이렇게 얼마나 좋아. 협치, 이럴 때 협치를 해라. 딴 때 협치하지 말고 이럴 때 협치를 하자. 똥볼 찼을 때 협치를 하자. 그래서 같이 김명수도 이번 기회에 탄핵안도 같이 하자. 한 300개 나오게 한번 해라. 진행시켜 진짜. 그래서 역시 똥볼 잘 찬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했다. 야, 저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쟤네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참 후퇴되어 있구나. 맞죠. 민주주의가 후퇴되어 있으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장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헌법이 웃겨요. 그러면 왜 군부는 쿠데타를 시도했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이 미얀마의 국가 고문이죠. 군부가 장악을 하자마자 이분을 바로 구금을 시켰죠. 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감행했던 군부 세력들이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서 다음 정부에게 이양을 하겠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럼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 작년 11월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거야. 그게 뭐가 부정선거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뉴공이나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여기에서 자세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거의 65년간을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군부가 65년간 그냥 군사 독재,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다가 2015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5년에 정권을 뺐습니다. 2015년에 처음 뺏었는데, 그 바로 정당 이름이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라는 거예요. NLD 민주주의 민족 동맹. 근데 여태까지 얘네들 미얀마 군부가 위성 정당을 갖고 있죠. 위성 정당, 그러니까 군부가 정당을 갖고 있어. 생각해봐. 군부가 자기네를 대신해서 정당을 키우고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나타나서 둘이 붙었는데 작년 11월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80%로 이긴 거야. 과거 우리나라의 민정당이랑 똑같은 거야. 전두환이의 군부 독재가 군사 정권이 정당을 만들어서 군복을 벗고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뒤에서 지휘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아시겠지만 여기 이 나라는 여러분들 희한한 법이 있어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미얀마 헌법. 여러분들 미얀마 하면 좀 낯선 분들도 있는데 버마라고 하면 아시죠? 버마. 옛날 버마 하면 여러분들 뭐 아웅산 그 북한 뭐 테러 이런 거 생각나죠? 버마가 미얀마인데 미얀마 헌법 제417조는 주권이나 통합을 위하는 비상상태가 일어나면 군부는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도록 쿠데타를 보장하는 법이 있어요. 쿠데타를 보장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래갖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미얀마,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를 구금시켰다. 그러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단순히 작년 11월에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선거에서 대승을 하면서 사실상 군부가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미얀마가 계속 민주화되는 게 군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는 순간 군부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군부가 이번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밀어내려고 했냐?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영원히 군인들이 정치를 못하게 미얀마 헌법 417조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헌법 자체,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는 영원히 군부 독재가 들어서지 못하게 헌법 개정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냅두다가는 왜? 의회가 넘어갔잖아. 작년 11월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가 대승을 함으로써 개헌이 가능하게 됐거든. 그쵸? 개헌이 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얘네가 일으키는, 얘네는 쿠데타가 아니에요, 사실. 헌법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군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사 반란, 쿠데타가 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쿠데타지만 얘네는 법에서 군대가 정치에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법 때문에 사실상 2015년에 권력을 잡았지만 해외,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진국들에서 볼 때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저 버마 정권, 미얀마 정권은 굉장히 불안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쵸? 굉장한 불안한 민주주의야. 언제 군이 탱크를 몰고 와서 수치 여사를 감금하거나 잡아들일지 못해.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아웅산 수치 여사가 한 6년간을 이끌어와갖고 작년에 선거에서 80%를 이겨요. 80% 대승을 함으로써 이제는 군이 앞으로는 정치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는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러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미국이 가만 있겠냐는 거죠.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서방 국가가 가만 안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논평을 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미얀마 즉 버마의 군대는요. 친중 정서가 있어요. 친중 정서. 친중 정서가 있다 보니까 군대가, 그렇죠? 친중 정서가 있다. 그러니까 왜 독재 국가, 그러니까 군부나 이런 애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친미를 할 수가 없죠. 친미 독재 국가 잘 못 들어봤잖아. 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독재를 일삼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은
비판을 하고 그 독재 정권을 축출하는 역할을 늘 외부적으로는 해왔는데, 당연히 독재 국가고 군사 독재에 길들여진 미얀마 군대가 당연히 반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죠. 바이든 정부가 니들 빨리 군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도 하겠다 라고 계속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볼 때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강력한, 특히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세계 공조를 강조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유럽이나 그 동아시아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여러 가지 나라와 세계 경찰 노릇을 하려는 게 바이든 정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미국이 중심이 되는 게 바이든 정부인데, 여기서 미얀마 군부 독재를 경제 제재나 사실상 그 사지로 몰 경우에는 확 친중,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해봤자 미얀마의 군부가 중국과 오히려 더 친밀하게 교역을 하고 가까워지면 오히려 동북아시아, 그렇죠?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전략상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죠?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들 가장 기뻐한 나라는 사실상 일본이었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그 우리가 여러분들 늘 그 얘기하지만 아베 정권이요.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그랬던 게 뭐예요? 아베가 가장 집권을 하면서 그가 그 일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그 비판을 받으면서 하는 게 전쟁이 가능한 국가. 그렇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헌법, 헌법에 따라서 전쟁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게 아베의 소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왜 그러면 아베는 그토록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미국을 불신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본은 미국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게 버림받을까봐 가장 조바심을 내는 나라예요. 일본은 미국에게 버림받을까봐 조바심을 내는 나라예요. 일본이 여태까지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굳건하게, 일본은 다른 나라 안 보고 유일하게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제력이었어요. 경제력. 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들 보시면 왜 미국에게 팽당할 거를 가장 무서워하냐. 우리가 6.25 전쟁 때 사실 한반도 전쟁에 직접 투입한 건 미군과 유엔군이었죠. 일본은 뭐죠? 병참기지와 공장을 일본, 그러니까 땅을 제공한 거죠. 그렇죠? 일본은 땅을 제공하고 미군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엄청,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난 그 부를 축적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일본의 전쟁이 가능한 나라는요,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니즈를 누가 제일 잘하냐? 일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충견이에요. 일본은 미국의 충견이에요. 그렇죠? 사실 일본,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일본이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 자기네 대신 가장 말을 잘 듣는 일본이 전쟁이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일본은 미국에게 돈만 대줬거든요. 그렇죠? 돈만 대줬어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사실상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나 주변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는 아니면 전쟁이 가능한 나라는 평화헌법의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늘 선을 긋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 그 주도권을 잡은 후에는 본인들의 비용과 어떤 철저한 희생을 일본에게 넘기려는 미국, 이게 잘 맞아 들어가서 사실상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용인이, 미국이 용인하기 때문에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절대 아베 너 그러다가 뒤져요 하면 트럼프한테 죄송 이렇게 깨갱하는 게 일본인데, 일본이 대놓고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라는 것은 미국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일본이 언제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는 없겠죠. 지금이야 G7 국가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 물자나 돈을 대... 왜? 우리나라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파트너가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은 전쟁을 못하는 나라지만 우리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는 이라크 전에 실질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미국의 버림을 받을까봐 그렇게 전작권 어떻게든지 개헌을 해서라도 미국 대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미일 동맹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일본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낀 게 그거예요.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 특히 남북이 평화의 무드가 있을 때 가장 소외받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누구였어요?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존재감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가 일어나면요, 일본의 존재감을 없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점점점 구구화돼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이 또다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끊임없이 개헌을 통해서라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2018년, 19년에 일본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또다시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본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걱정은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일본의 외교력이, 외교력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를 사실상 전쟁을 한번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에는 승전 국가였죠. 그러고 있다가 일본의 어떤 그 군부의 폭주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에는 패전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 시절 말고 1930년대 중후반 빼고는 일본은 엄청난 외교력으로 전 세계에서 세계 뭐 5대 강국, 뭐 7대 강국, 그리고 그 다자간의 협력, 그런 걸 잘 유지해 오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중국의 팽창,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 동맹, 사실상 트럼프의 머리는 동맹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돈 많이 주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개념에서는 동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오바마 정부같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늘 일본은 대한민국의 위에 있어서 미국이 다이렉트로 일본에게 지시를 하고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돼서 한반도, 즉 남과 북 문제의 6자회담에 끼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고,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만 미국이 요구해 언제든지 니들도 군대를 참전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미국 대신 전쟁에도 참여를 하면서 미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일본의 그 아베 내각의 전략이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아베의 이런 어떤 꿈이 한 방에 무너진 건 코로나였다. 그렇죠? 아베가 영원히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베가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베의 극우적인 발상의 꿈이었는데 결국 의외의 코로나로 해서 아베 정권은 무너졌고 지금 그 일본이 갈피를 못 잡는데 그렇죠? 올림픽도 망했고 그렇잖아. 몇십 년, 1930년, 60년인가 30년대 그 동경올림픽 이후에 또다시 올림픽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와갖고 몇 조를 지금 건설 비용만 날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전략이 바뀔 거다. 어떤 전략이 바뀔 거냐? 여태까지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잡던 일본의 모습이 그러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친미 반중 정책을 펼쳤던 일본이 제가 앞으로 국제정세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외놈들 있죠. 토착 외구들이 늘 뭐라 그래요. 친미 반중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새끼들이 외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늘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해라 맨날 국민의당이 맨날 이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경제는 중국이고요 안보는 한미동맹은 미국과 굳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아슬아슬한 외교라고 같지만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느낀 게 많은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느낀 게 뭐냐. 미국만 바지가랑이를 잡고 미국 바지가랑이를 잡고 봤더니 어떤 대통령이 나오냐에 따라서 찬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아베 정권 같이 친미 반중 정책을 썼더니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낄 자리가 없는 거야. 도란프가 딱 나오더니 아베 돈이나 갖고 와. 너는 여기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나는 탑다운이야. 바텀업이 아니라 우리는 육자회담 이런 거 싫어해. 난 정은 I love 정은 정은 만나갖고 할래 이거거든. 응? 너는 그냥 저기 나가 있어 이거거든. 그랬더니 문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왜 당사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알렸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늘 왜 북핵을 얘기하는데 육자회담이 왜 필요해? 어? 난 여태까지 늘 그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육자회담, 뭐 사자회담 왜 남과 북에 마주보고 있는 그렇죠? 남과 북의 당면한 현실을 왜 주변 국가들이 끼어서 본인들의 이해 타산적인 발언들을 하고 왜 한반도의 평화를 그 사람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할까? 저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나 서구 어떤 그 강대국들에게 각인시켜준 게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역사적인 진실을 미국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된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의 어떤 국무부의 지금 인사 발령을 보면 굉장히 친일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강경파들이 많이 들어온다. 지금 강경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외교 안보에 강경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같이 한반도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번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물꼬를 타야 된다.
그러려면 정은아 빨리 와라. 선거 전에 한번 와라. 대통령 한번 와라. 이낙연 대표님이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별 보편 모두 지원하겠다. 이거 평소에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쵸? 선별은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그 피해를 당한 것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바로 손실 그 보상제도, 그쵸? 손실 보상제도. 그리고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추가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제도를 하겠다. 그쵸? 그러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님이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니까 대립각을 세웠었거든요. 그렇죠? 대립각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면 발언 한번 하고 뒤지게 뜯들어 맞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을 차리자 하더니 이낙연 대표가 아 이게 아니구나. 자기는 국무총리가 아니구나. 나는 야당의 대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재명 지사를 까더니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오늘 실행을 옮긴 거예요. 이낙연 지사의 선별 전국민 동시지원에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인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립각이었거든요. 엄중 낙연이랑. 네, 여러분들 홍남기 욕받이 홍남기 저는 홍남기의 스탠스가 너무 좋다. 홍남기는 맨날 안 돼! 부채가 너무 많아! 너무 좋다. 넌 계속 곳간을 지켜라! 여러분들은 계속 홍남기를 응원해라! 홍남기가 대통령님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 100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홍남기가 정치인이 돼버려.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홍남기를 임명한 게 아니다. 누가 봐도 국가 재정은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너무 어떤 보편적인 지급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됩니다. 추경도 안 됩니다. 이거 필요하다. 어? 그러면 민주당원들이 존나 때려. 곳간이 네 거야. 국민의 재산이 네 거야. 네가 무슨 열쇠직이야. 라고 때리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보일 수 있다. 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씀을 했죠.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얘기하면 홍남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아이씨 안 됩니다. 지금 막 이렇게 해도 민주당이 180석으로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하고 입법으로 재난지원금을 통과시키면 이거는 뭐 입법할 필요도 없죠. 입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은 필요하겠죠. 추경도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얼마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획재정부 적극 동참하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우려는 모습이 보이고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지금 오죽하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선거 앞두고 니들 돈 뿌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돈 준다는 민주당이 밉겠어요. 니들 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욕하는 국민의 자식 여러분들 믿겠어요? 어? 생각을 해보자. 벌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아본 국민이다. 민주당은 돈 주겠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국민의당이 욕 뒤지게 먹겠죠? 응?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얼마가 드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가 풀리고요. 자영업자 손실보존에 6조가 풀린대요. 그래서 20조 재정지원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조가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냥 홍남기는 계속 2차 아예 안 돼요. 막 홍남기가 돈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민주당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자꾸 경제 기재부 장관이 그렇게 혼자 정치를 해서는 됩니까? 그럼 민주당 욕 존나 먹는 거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쵸? 기재부 장관이 가게가 망하면 국가도 망합니다. 민주당이 빨리 이거는 실행을 해야 돼요. 막 기재부 장관이 막 떠들어봐. 민주당은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IMF 당해 막 그러면 민주당 욕 존나 먹고 자라. 근데 반대로 어? 얘는 공무원이야. 관료야. 민주당은 정치인들이야. 너 가게가 망하면 국가의 재정도 망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국가를 네 거야. 풀어. 지금 이 현상이 너무 좋다. 결국은 홍남기는 절대 국회를 못 이긴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경을 하면 홍남기가 법으로 통과된 걸 어떻게 막냐. 그냥 늘 불만만 얘기하고 욕만 뒤지게 먹는 거다. 어? 풀어! 그러면 아씨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쵸? 그러니까 응? 홍남기 오늘 딱 이러잖아. 보편 선별 동시 지원 반대다. 2월 추경도 안 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된다. 관료 조직으로서 딱 그 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 근데 다 열게 돼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한마디 했죠. 코로나 19 코비드 19로 지금 국민들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시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을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어깁니까? 어?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법제화하라. 이거는 앞으로는 한번 이게 오래간다는 뜻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는 오래 갈 수밖에 없으니까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든지 해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거에 따라서 그럼 국가가 여러분들 영업을 중단시켰으니까 당연히 그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민주당 나쁘지 않다. 지금 관료는 왜 원래 여러분들 살림살이 할 때 남편이 막 밖에 나가서 돈 막 쓰면 와이프도 더 써 씨발 몰라 카드 나도 긁어 막 그러면 나라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와이프는 알뜰하고 야 좀 저기도 돕고 해야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알뜰하게 써야지 그 집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어? 같이 카드 막 긁으면요 나중에 카드 빵꾸 나요. 한 집은 좀 알뜰하게 하고 한 집은 밖에서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청와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하겠다. 신속하게 지원해라. 신속이 중요하다. 총선 전에 지급하라. 그런데 여론을 봤더니 거의 80%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못해요. 그렇죠? 어? 생각해봐. 국민의 80%가 자영업자들 피해 입었으니까 재정 지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80%가 거의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거의 국민들 찬성률인데 왜냐면 말을 안 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아프거든요 국민들이.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 뭐야?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돈을 너무 많이 푼다고 봐요. 그래서 긴급자금을 맨날 선거 때만 푼다고 봐요. 저번에 4월 15일 총선 때도 그때도 정민 긴급자금 풀었다가 우리가 졌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선거 이후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봐요. 얘네들은 봐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자로 인해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빨리 지급하자, 신속히 지급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봐도 저 새끼들은 무조건 선거야 이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바로 나오죠? 어? 선거 이후에 충분히 지급하자. 어떤 국민들이 돈 준다는데 야 선거를 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선거 이후에 지급하는 게 맞겠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 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 욕 뒤지게 먹는 거지. 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파이어. 얘네들은 그래서 망했다고 파이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낙연 지사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오늘 이재명 지사가 드디어 30%를 돌파를 했죠. 이런 거에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거의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더블 이상 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정치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와는 각을 세웠었는데 어떻게든지 이낙연 대표의 그 지지율 회복할 수 있는 문제는 그 일단 서울과 부산 둘 다 이길 경우에는 대표의 어느 뭐 리더십이나 그런 것들을 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이겨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악수지 악수. 대선 후보가 딴 후보가 먼저 선점한 것을 이제 와서 따라하는 것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처음 30%를 돌파한 뭐 이재명 지사의 일강 체제가 과연 굳어질까 이것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어쨌든 뭐 이건 뭐 대선이랑 연결하는 것보다 그 국민들이 원하니까 잘 돼가고 있다. 돈 받을 준비하시라 선거 전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과 안철수 뭐 민주코리아에서 1대1 대결을 하면 24.6대 22.4, 1대1 대결도 이기고 뭐 3자 대결도 이기고 뭐 지금 우상호 의원도 10%를 넘었어요.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안철수나 국민의힘은 저는 단일화를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그 3자 대결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3자 대결은 가지 않을 거라고 파이어 저는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나경원이 나와도 나쁘지 않고 오세바리가 나와도 나쁘지 않고 안징징이 나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네거티브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서론을 굳힐 수 있도록 그렇죠? 대서론을 굳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열린민주당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보니까 김진애 의원님은 뭐 통합 얘기는 하지 않으셔요. 김진애 의원과 정봉주 의원님 두 분이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정봉주 의원님 제가 방송을 봤어요. 봤더니 계속 형제가 오래 떨어져 있다 보면 이제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계속 남이 남보다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통합 후 경선을 주장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전략을 짜자. 이왕 이렇게 그 좀 떨어져 있는데 통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개인을 얘기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통합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통합하는 게 맞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열릴 때 통합해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열리기 시작할 때 통합을 해라. 왜 그러냐면 상임위 배정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상임위 조정을 해야 돼.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 야당목에 최강욱 의원이 한 명 있는 거가 굉장히 큰 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입법이나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좀 떨어져 있다가 상임위 재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기에 검찰개혁 완수하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입법들 다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이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임위 배정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상임위 배정을 국민의,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뭐 한 열린민주당이 3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검찰 개혁이 끝날 때까지는 완수할 때까지나 6월 달까지 검찰 개혁 그 상반기에 완수를 한다.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시킨다 그랬으니까 6월 달까지만 좀 떨어져 있다가 6월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도 대선 레이스가 불붙으니까 그때 통합을 그렇죠?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서울시장 경선은, 어쨌든, 뭐, 김진애 의원이 되든, 뭐, 열린민주당에서 정봉주 의원이 되든, 어느 분이 되든, 독자 출마를 끝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독자 출마를 끝까지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뭐 지난 4.15 총선에서 어떤 열린 민주당의 지지자들,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 이겼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거를 이겼다 그래갖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열린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았듯이 왜 민주당을 뛰쳐나가갖고 하나의 단 하나의 구호로 싸울 수 있었는데 왜 탈당을 하고 왜 분당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라는 문제는 이거는 옳지 않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당과 당의 이왕 이렇게 된 거 통합을 할 때는 적어도 최고위원 자리 하나는 줘야 된다. 열린민주당이 최강욱 의원님 같은 분들 최고위원 자리 주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강욱 의원님 같은 분들 최고위원 주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주고 그다음에 그 열린민주당 그 뭐죠? 그 뭐냐 그 당직자들 그 인수하는 건 뭐 민주당이 뭐 그 정당 보조금 제일 많이 받으니까 뭐 돈에 관한 건 뭐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건 잘못이다. 본인들이 선거에서 의석수가 적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사과를 많이 받을 이유는 없다. 저도 상처를 받았고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고, 김어준 총수도 상처를 받았고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고, 민주당 김어준 총수를 지지하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당의 합당에 있어서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거는 통합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다시 말 안 해도 단 하나의 목소리로 저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 얘기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지금 거의 이제 선언 레이스에서 저는 사실 회복 불능이라고 생각해요. 좀 아쉬운 거는 이낙연 대표가의 사면 발언이 결정타였거든요. 그렇죠? 사면 발언이 결정타입니다. 타이밍도 안 좋았고.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형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반발은 조금 덜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님이 박근혜 형이 확정된 다음에 저쪽에서 얘기할 때 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나마 반발이 좀 덜한데,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앞두고 뭐 충언이라고 하면서 했던 거는 이낙연의 오바였다. 그 주변에 어떤 브레인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거는 좀 오바라고 보고, 그나마 지금 이낙연 총리가 한 10%에서 15% 사이에 어떤 지지율이면, 여러분들 대선 지지율 10%에서 15% 나오는 거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이낙연을 국민의힘, 그렇죠? 이낙연을 국민의힘 후보같이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냥 여러분들 말실수나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다. 대선 지지율 10% 나오는 사람을 적대시해갖고 그 10% 나오는 지지자들을 외면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냥 민주당이 10% 나오는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30% 갖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30% 갖고 대선을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나와라. 추미애 나올 거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 불쌍해서 그게 아니라, 이낙연, 이재명으로 가면 뭔가 불안해. 안 그래요? 민주당은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와야 돼요, 지금. 저는 추미애 장관도 나와야 되고, 추미애 나와라. 추미애도 나와야 되고, 뭐, 김경수 지사님도 뭐, 재판이 잘 되면 나오고, 저는 무조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최하 5명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낙연 대 추미애하면 누가 이기든 간에 표가 직결이 되지 않는다. 저는 딴거 없다. 저는 딴거 없다. 무조건 진짜 문재인 정권을 지키느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저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입으로만 문재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재인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시민, 추미애, 김경수,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뭐 김두관, 뭐다 나와라. 나올 수 있는 사람 임종석 다 나와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머드급의 어떤 많은 대통령 경선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추미애가 좋은데, 아난 이재명이 너무 좋은데, 아난 그래도 이낙연이 좀 안정감이 있는데, 아 나는 민족 통일을 외치는 임종석이 좋은데. 각자 좋아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못 느껴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서글퍼요. 오늘 내 방송을 잘 듣고 개총수 응원하고 시다타파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내일 내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요, 그냥 적대시돼요. 실망했어, 개총수가 변했어. 그냥 이게 여러분들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아니면 다 적대시하게 되고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이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이후에 정권, 그러니까 5년 이후에 가장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정권 연장이 우선이다. 그렇죠? 정권 연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되든지 그 후보에게 최선을 다해서 표를 몰아주면 되는 거다. 저는 그거 변함이 없어요. 제 방송에는 이낙연이 좋은 사람, 제 방송에서는 이재명이 좋은 사람. 분명히 내가 봐도 채팅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이재명 지사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재명 지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낙연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낙연을 좋아하는 사람. 제 눈에 사실 보이는데 절대 그럴 싸움하지 마라. 민주당 후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몰빵하면 된다. 그게 대선이다. 대선은 결집력과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경선은 매머드급이 돼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정신을 차리자. 경선이 시작되면 그때 싸워도 된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낙연이 좋니? 이재명이 좋니? 싸우지 말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만간 드디어 30%를 돌파했는데 설 전에 이재명 지사 뭐 제가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욕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씹고 그러는데 저는 민주당 후보들 욕하지 않습니다. 하도 내가 이재명 지사 욕한다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 전에 이재명 지사를 제가 모셔갖고 방송을 한번 할게요. 모셔놓고 한번, 진짜, 이재명 지사님 자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재명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진짜로, 이재명 지사님한테 그동안, 뻔한 얘기 아니라, 뭐 행정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왜 이재명 지사님이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비판하는 세력도 있고, 뭐, 이재명 지사님을 다음 주에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인간 이재명 어디서부터 친노 친문 그리고 이재명이 정치인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